두뇌 건강 숨은 단어 찾기입니다. 문제는 총 9문제입니다. 뒤로 갈수록 난이도가 올라가니 끝까지 도전해보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1번 문제입니다. 방향을 참고해서 세 글자 이상 단어를 찾아주시면 됩니다. 정답 확인해 보겠습니다. 머리숱, 선풍기, 애장품. 2번 문제입니다. 방향은 이전 문제와 같습니다. 정답 보시겠습니다. 찬 짐승, 지하실, 보관함. 문제 3번은 대각선 한 방향이 추가됩니다. 3번 정답 확인해 보겠습니다. 승용차, 웃음기, 제작자. 4번 문제입니다. 방향은 3번 문제와 같습니다.
4번 문제 확인해 보겠습니다. 천문대, 휘발유, 도다리. 문제 5번입니다. 정말 잘 찾고 계십니다. 정답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랑캐, 배당금, 지팡이. 문제 6번입니다. 가로세로 역방향이 추가됩니다. 정답 확인해 보겠습니다. 관광지, 물난리, 지평선. 문제 7번입니다. 문제 6번과 방향은 같습니다. 정답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호소, 수확량, 양치질. 문제 8번입니다. 대각선 역방향과 찾을 단어가 추가되어 4개입니다.
정답 확인해 보겠습니다. 압력솥, 담벼락, 경영진, 단압력. 마지막 문제 9번입니다. 정말 대단하십니다. 방향은 8번과 같습니다. 집중해서 두뇌 운동 마무리해 보세요. 마지막 문제 정답 확인해 보겠습니다. 열대야, 가치성, 등록금, 실리콘. 고생하셨습니다. 명예의전당에 오르신 만점자분들 축하드립니다. 등록을 위해 댓글로 성적을 남겨주세요. 항상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